안녕하세요. TV.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 낭송합니다. 낭송은 김대응 시인입니다. 시 제목은 김세영 시인의 빨래라는 시입니다. 빨래 김세영. 몽돌 해변을 바라보면 겨운에 입어서 찌든 내의를 빨래판에 쉴 새 없이 문지르는 어머니의 흰 손이 보인다. 50년 넘게 입고 다녀 때에 절고 헤어진 속내를 누가 빨아주겠는가. 몽돌 해변에 눈을 감고 누워서 늦골판에 속내의를 문지르는 마디진 손가락을 온종일 느껴본다. 젖은 내의를 입은 채 곰솔 숲길을 걸어가면 어머니 미소 같은 햇살이 솔잎을 흔들듯 말려준다.